안녕하세요. PS입니다. 상위 티어와 하위 티어의 실력을 가르는 요소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피지컬, 맵리딩, 운영, 챔프 숙련도 등 되게 많죠. 그런데 이 중 한두 가지를 남들보다 잘하는 편이다. 그걸 바탕으로 티어를 어느 정도 올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한계인가 느껴지는 때가 있을 겁니다. 특히 다이아 하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올라갈 때 실력을 가르는 요소가 몇 가지 존재하죠. 오늘은 그중 하나인 다이브에 대해 얘기해보자 합니다. 다이브란 타워 공격 범위 안에 상대가 들어가 있더라도 뛰어들어 킬을 따는 뒤 빠져나오는 전략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포탑 다이브라고도 부르죠. 초반에는 보통 정글러와 라이너가 함께 다이브를 진행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제 대회를 보면 미드라이너까지 합류해서 바텀 다이브를 또는 탑 다이브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킬도 따고 특히 상대가 받아먹을 웨이브까지 태워서 성장 차이를 더욱 내버리는 게 주 목적이죠. 1대1 상황에서도 조건만 맞는다면 다이브하는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오늘 영상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왜 굳이 다이브를 하는 걸까요? 그냥 상대를 디나이시키면서 안전하게 하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라인 프리징을 시켜두고 상대를 디나이시킬 수도 있죠. 하지만 다이브를 팀원과 성공하게 된다면 디나이시키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팀적 이득, 상대방이 복구하기 힘든 손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보다 유리한 라인전 상성을 가지고 디나이만 한다면 상대는 결국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한창 소나 탐켄치 조합이 유행할 때 프로팀들은 대처법으로 저랩 다이브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다이브를 성공시키지 못하면 결국 게임을 후반에 가서 질 확률이 높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극단적으로 후반을 바라보는 조합이 아니더라도 결국 상대에게 따라갈 여지를 준다는 점, 더 나아가 상대가 디나이를 당할 때 라인을 버리고 로밍을 가버리는 선택지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다이브는 꼭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보다 딜교를 잘해서 타워까지 밀어놓고 압박만 한다면 상대에게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딜교를 이긴 것을 이용해 다이브각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통계를 통해 좀 더 근거를 찾아볼까요? 채널에서 앨리스가 사기다 항상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실제로 앨리스 통계를 보시면 일단 픽률부터 티어마다 다르죠. 상위 티어로 올라갈수록 픽률도 올라가고 승률도 올라갑니다. 앨리스가 다른 것도 좋지만 특히나 다이브 능력이 최상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하위 티어에서는 이 강점을 제대로 쓰지 못하니 앨리스가 반쪽짜리 챔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만약 아무무, 말파이트 등 초반에 무난히 넘기고 중후반 한타 챔프로 티어를 올리다 보면 언제부턴가 한계가 명확하게 오기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부실골에서는 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 뭐 이런 댓글, 의견 분명히 나올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인드로는 한계가 명확하게 생깁니다. 한 차원을 뛰어넘는 성장을 하고 싶다면 이제는 타고를 바꿔야 할 겁니다. 네, 엄청난 손해입니다. 실제로 대회에서도 다이브를 실패하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성공했을 때 얻는 이득과 성장 차이는 엄청납니다. 다이브를 성공하면 사실상 라인전이 거기서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더 나아가면 그냥 터졌다, 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최근 LCK에 카사딘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카사딘을 말리게 하기 위해서 4-5렙 구간 미드 다이브까지 설계를 하기도 합니다. 무난하게 보내주면 결국 카사딘이 편한 것을 알기 때문에 설계를 하는 거죠. 네, 해야 합니다. 상대가 힐, 탈진 이런 게 아니고 테를 들고 있다면 오히려 다이브를 더욱 쉽게 할 수도 있죠. 다이브를 당한 상대가 원하지 않던 타이밍에 텔로 라인에 복귀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손해입니다. 이즈리얼이 연운, 뭐 강의의 검 이런 게 나오기 전에 다이브를 당해서 테를 사용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이템 뽑는 속도가 더 느려질 뿐더러 다이브 이후 귀한 타이밍도 더욱 꼬이게 되겠죠. 대회에선 8분 전령 싸움을 위해 원딜들이 전략적으로 테를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령 견제가 일어나기 전에 다이브를 쳐서 테를 뺀다면 결국 합류를 하지 못하거나 걸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릴 수도 있겠죠. 공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어려워하는 거죠. 많은 경험을 필요로 하거든요. 하지만 내가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아는 것과 그냥 시도 자체를 안 하는 것 간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일단 상성이 불리하더라도 라인전을 이겨서 웨이브를 쌓을 수도 있고 의도치 않게 딜교를 잘해서 다이브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하위 티어에서는 상대가 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필요 이상으로 사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상대가 때려야 하는데 안 때리네? 게이드? 뭐 이런 상황이 충분히 많이 보이는 거죠. 이때 만약 웨이브를 크게 쌓아서 다이브까지 성공한다면 그 게임은 이미 끝난 겁니다. 흔히 말해 멱살 캐리까지 가능해지는 거죠. 그나마 공식이 있다면 정말 안전하게 다이브를 하고 싶다, 상대보다 2명 많은 인원수로 다이브를 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뭐 미드까지 불러서 4인 다이브를 하는 거죠. 하지만 조합에 따라 2인 다이브 또는 바텀 3인 다이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많이 연습하는 게 답이죠.
프로팀 단계에서는 대신 좀 더 패턴화를 많이 시킵니다. 아까 말했던 소노쿤 핀트를 상대하기 위해 절앱 다이브를 한다던가 또는 이즈 유미 조합을 말리게 하기 위해 다이브를 치는 패턴이 존재하죠. 칼리 노티를 뽑아서 1렙부터 이즈 유미가 CS를 못 먹게 디나를 시키며 웨이브를 쌓는다. 그리고 정글러가 빠르게 3렙을 찍고 바텀으로 달린다. 그러면 이즈 유미는 웨이브 클리어도 안 되고 다이브를 받아치는 능력이 부족하니 그대로 그냥 고지고대로 다이브를 당한다. 뭐 이런 거죠. 사실 이 패턴은 천상계 유저들도 대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상위권 유저들은 바텀 조합만 봐도 다이브 각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핵심인 것은 바텀 상성은 바텀 유저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정글러들도 그 상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하고 만약 모른다면 바텀이 정글에게 알려줬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상성에 맞춰 정글러는 동선을 설계할 수가 있거든요. 정글러 입장에서는 고정적인 동선을 사용하는 경우 이런 부분에서 한계가 찾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다이브를 하기 좋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 어떤 것들을 알아야 하는지 일단 기본 틀부터 알려드릴게요. 상대와 딜 교환을 해서 체력 교환을 해놓는다. 그리고 상대가 딜 교환을 안 해준다면 웨이브를 크게 쌓는다. 1, 2렙부터 스펠 교환을 시도하면 더더욱 좋다. 예를 들면 스레쉬 전멸 2 뭐 이런 게 있겠죠. 마지막으로 상대 정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면 더더욱 좋다. 특히 예시로 든 스레쉬가 하위 티어와 상위 티어를 나누는 대표적인 또 다른 챔프입니다. 잠시 한번 스레쉬 통계도 살펴보겠습니다. 스레쉬는 메타에 크게 영향을 안 받는 스테디셀러이자 티어간 실력차가 크게 나는 챔프이며 현재 10.7 패치 버전 OP인 서폿입니다. 앨리스와 마찬가지로 이 친구는 특히나 다이브, 6렙전 설계에 강점이 있는 챔프인지라 이 부분을 모르면 또 반쪽짜리 챔프가 됩니다. 쓰레쉬 하는 유저들은 1, 2렙 때 어떻게 하는가만 봐도 실력차가 확실히 난다는 것을 몇 번 관전을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앞서 두 가지 챔프, 쓰레쉬, 뭐 앨리스 예시로 들었는데 이참에 다이브에 좋은 챔프들을 더 짚어보죠. 보통 하드 CC기를 가진 챔프가 좋습니다. CC 연계가 좋은 챔프, 조합을 잘 짜면 CC 연계가 강력하지 않아도 다이브를 뭐 못한다?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각 라인별로 다이브가 좋은 챔프들을 이 정도로 정리해 볼게요. 특히 왜 천상계에서 노블레스가 선호되는지 이젠 좀 느낌이 오시죠. 보통 확실하게 상대와 격차가 나는 지점이 다이브하기가 좋습니다. 나는 스킬이 두 개인데 넌 한 개, 나는 궁극기가 있고 너는 없고 뭐 이런 식이죠. 2렙 다이브 타이밍, 상대는 1렙이고 나는 2렙인 상황을 만들어서 다이브를 치는 게 좋습니다. 레벨이 낮은 다이브인 만큼 체력 교환이 잘 되어 있으면 좋겠죠. 대신 파워 데미지 계산과 어그로 핑퐁이 엄청 요구됩니다. 2렙 다이브는 삐끗하면 망하기 쉽기 때문에 상대 스킬 쿨타임, 스펠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베 단계 때 상대 주요 스펠이 빠졌다, 적극적으로 이 구간 다이브 설계를 하기도 합니다. 3렙 다이브, 역시나 저렙 딜 교환이 잘 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상대와 스펠 교환을 하면서 변수를 최대한 없애는 방법도 존재하죠. 공격적으로 딜 교환을 하는 겁니다. 또한 누가 먼저 타워 어그로를 끌어야 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2렙 다이브와 비슷한 맥락이죠. 하지만 2렙 다이브와는 다르게 대포 웨이브를 기다렸다가 비교적 안전하게 성공시킬 수는 있습니다. 상대보다 상성이 좋다면 상대를 밀어내고 웨이브를 쌓아서 본인들은 3렙, 상대는 2렙, 그리고 대포 웨이브가 타워 탱킹을 할 때가 가장 좋은 다이브 타이밍입니다. 반대로 다이브를 당한 입장에선 이 타이밍을 굉장히 조심해야겠죠. 그 다음 6렙 다이브, 궁극기를 통한 CC 연계, 자신의 데미지 파악, 뭐 6렙이면 챔프에 따라 웨이브가 없어도 다이브가 가능할 때가 존재합니다. 자신만 궁극기를 가지고 있는 타이밍에 정글러와 가능하면 미드까지 불러서 다이브를 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바텀 다이브 기준으로 말이죠. 게다가 이 타이밍에 포탑 골드 채굴도 왕창 한다거나 탑의 경우 전령을 추가로 활용할 수가 있어서 스노우볼을 굉장히 빠르게 굴릴 수 있는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특히 격전을 즐겨 하신다면 이 타이밍 다이브 연습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이브를 배워보기 전에 라인전에 대한 기본 지식은 있어야 합니다. 라인전을 진행하기 위해 챔프의 상성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하죠. 이건 직접 경험을 해서 데이터를 쌓거나 영상을 보면서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하위 티어 유저분들은 상대도 100% 챔프의 성능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상성 관련 통계나 장인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느낌을 가져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프로관젤러 채널도 모든 상성을 영상 한두 개로 정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곧 오픈할 PS만의 롤 통계 사이트를 통해 도움을 드리거나 프로들의 습관 12화에서 실제 다이브 상황들을 몇 가지 짚어드리는 등 한번 노력을 더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프로팀들은 바텀 조합에 따라서 정글 동선을 맞추기도 합니다. 이미 상성만 보고도 다이브 각인지 아닌지 판단이 가능하다고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앞서 예를 들었던 이즈 유미 칼리 노틸 조합을 다시 생각을 해볼까요? 가끔 LCK에서도 나오는 그런 매치업이죠. 1렙부터 서로 올인하고 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답이 보이시죠? 이렇게 명확하게 상성 차이가 나는 게임은 더 적극적으로 다이브라는 카드
카드를 만지작 해보셔야 합니다. 반대로 이즈유미 입장에서는 아군 정글러가 더 많이 케어를 해주겠죠. 실제 최근 있었던 DRX 대 젠지 경기, 미포세나 대 이즈유미 경기였습니다. 실제로 올라프가 카정을 치면서 다이브각을 미리 설계를 하였고 미포세나가 압박을 하면서 다이브를 치려 했지만 이즈유미가 타곤상까지 활용을 하며 받아냅니다. 만약 미포 노틸이나 미포 레오나였다면 좀 더 확실했을 것이고 여기서 바텀 시너지를 한번 따져보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 채널에서 유틸포도 타곤산 드는 걸 고려해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여기서도 빛을 발합니다. 대회에 나오는 새로운 빌드들은 확실한 근거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방금 대회 장면에서 웨이브를 쌓는 게 보이셨을 텐데 이참에 웨이브를 쌓는다는 개념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주도권이 있을 때 상대방을 압박하면서 막타만 치는 겁니다. 막타만 치다 보면 미니언이 천천히 쌓이게 되겠죠. 그렇게 쌓다가 대포 웨이브가 만날 때 확 푸쉬를 하면서 타워까지 박아버린다면 그게 바로 다이브각으로 이어집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3랩 다이브 때는 특히나 대포 웨이브 때 다이브를 치는 게 좋습니다. 다이브를 치기 전에 대포가 타워 탱킹을 하면서 상대방이 레벨업하는 변수를 차단하고 빅 웨이브도 상대를 때리면서 를 보충해주죠. 또한 다이브를 성공했을 때 쌓인 웨이브만큼 상대방이 손해보는 거라고 보시면 편하겠습니다. 베스트는 일방적으로 딜교환을 해두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다이브하는 쪽에서 스킬을 전부 퍼부었을 때 상대가 죽을 정도로 딜교환을 해두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2-3랩 다이브는 풀피어도 당할 수 있습니다. 대신 상대 스펠은 당연히 체크를 해주셔야겠죠. 사실 딜교환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또 없습니다. CC영이가 잘 들어간다면 풀피 다이브도 가능하니까요. 챔프에 대한 이해도 포커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딜교환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 게임 시작부터 다이브 설계를 인 거라면 스펠 교환까지 해주면서 다이브할 때 변수를 차단하는 것이 매우 좋겠습니다. 서포터와 원딜이 스펠 교환을 한 뒤 다이브를 하고 이 과정에서 서포터가 죽더라도 이득입니다. 서포터가 희생을 해서 이득을 볼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핑 그리고 채팅을 활용하세요. 본인이 다이브각인 것을 알고 있다면 채팅과 핑으로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서포터면 내가 먼저 들어감 뭐 이런 채팅도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실력을 올리겠다 마음을 먹었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험 공부를 할 때 모두도 점수를 올려야지 생각을 할 텐데 실전 문제를 틀리는 것을 두려워해서 기본 문제만 풀면 점수를 올리는데 한계가 당연히 있겠죠. 동화되지 마시고 트라이를 해보세요. 바텀 게임을 만들어보겠다 생각을 한다면 추가로 이 전략이 유용합니다. 우선 노리씨를 통한 바텀 선 2랩 주도권. 바텀이 선 2랩을 찍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선 2랩을 찍고 상대를 압박한다면 상대는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이용해 웨이브를 크게 쌓고 다이브각까지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만 노리씨였다면 상대는 정버프 스타트에 탑 쪽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고 이는 역갱의 위험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게다가 다이브 시기에 아군 정글 동선과 바텀의 다이브 시기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되게 이상적인 구도가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정글러가 역버프 시작을 했을 때 말이죠. 마지막으로 다이브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때리고 타워 공격을 버틸 만큼 탱킹을 할 수 있는지 신경 쓰셔야 하고 타워가 자신을 죽이기 전에 빠질 수 있는지 타워 사거리 계산도 해주셔야 합니다. 아군이 먼저 탱킹을 하다가 빠졌을 때 그 다음 타워 어그로가 나에게 온다면 내가 빠질 수 있는지 살아남을 수 있는지 신경 쓰셔야 하고 서포터면 여진이 있는지 없는지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진이 꼭 있어야만 다이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요. 마지막으로 챔프 그리고 레벨마다 타워를 몇 대 버틸 수 있는지 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게 당연히 좋겠죠. 많이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전에선 타워 사거리가 보이는 옵션도 있으니 미리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상대 전멸 유무, 힐 유무는 다이브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상대가 CC기를 전멸로 피했을 때 다이브를 실패할 확률도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미리 상대 스펠을 빼두거나 전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CC 연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면 마스펠을 써서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하죠. 그냥 다이브를 하는 것과 이어질 상황을 예상을 하고 다이브를 하는 것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노틸과 앨리스가 다이브를 한다면 노틸이 Q를 먼저 쓰지 않고 다가가서 평타부터 치고 그 이후에 앨리스 고치 연계를 한다. 또는 이 과정에서 상대가 반응하지 못하게 전멸 평타를 치고 빠져나올 각을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레넥 앨리스 같은 경우는 앨리스 고치를 먼저 쓰지 않고 레넥 W부터 쓴 다음 앨리스 고치 연계를 한다. 뭐 이런 식입니다. 느낌이 오시죠? 타겟팅 CC기를 항상 먼저 그 뒤에 반응 못하게 이어서 논타겟 CC를 넣어야 깔끔합니다. 섣불리 논타겟 스킬을 남발하지 마세요.
우선 웨이브 관리, 라인 관리 이런 거는 앞선 프로드레스 습관 시리즈에서 많이 다뤘으므로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라인 관리가 어색하시다면 앞선 시리즈를 참고해 주시고요. 탑의 경우 상대가 탈복기를 했을 때 재차 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마이너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더 깊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해보죠. 반대로 내가 다이브를 당할 때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 이것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상대방 CC기가 무엇인지, 누가 먼저 탱킹을 할지 예측하는 것이 역으로 필요합니다. 예측해서 스킬을 한번 흘리는 것이 중요하겠죠.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상대가 빅웨이브를 쌓고 다이브를 치려는 움직임을 보일 때 아군 텔레포트 또는 정글러를 미리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아군이 백업을 와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타워 아래서 슈퍼플레이로 받아낸다, 상대가 대포 웨이브가 아닌 일반 웨이브로 다이브를 치려고 하면 웨이브를 최대한 클리어해보는 움직임을 보인다, 또는 상대가 다가오기 전에 먼저 선방을 때려 한점 돌파를 해본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하지만 다들 어렵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아군이 올 때까지 뒤로 빠지는 게 사실 가장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상대에게 킬도 내주고 웨이브까지 다 타는 것보단 나은 거죠. 사실 이론상 이렇게 욕심내지 말자라고 얘기하지만 사람인 이상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그냥 쉽게 포기하기에는 분명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팀 단계에서도 이런 실수가 많이 나오긴 하죠. 천천히 복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빅웨이브를 놓쳤다고 멘탈 깨지지 말고 복구할 방법을 생각을 해 나가야 합니다. 상대가 라인에 복귀하는 나를 또 한 번 노릴 수도 있다는 의심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라인에 복귀하면서 부시도 조심해주세요. 부시와 최대한 먼 쪽으로 돌아가는 거죠. 다이브를 당하고 나면 밀리는 웨이브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때 정글러에게 뒤를 봐달라는 요청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때 팀적 케어가 없다면 라인전은 계속 지옥일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다이브는 중요합니다. 안 봐준다면 라인만 클리어하고 뒤로 빠져있는 수밖에 없어요. 결론은 1에서 전라인이 다이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이게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다이브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보았습니다. 영상의 목적은 만약 정말 티어를 올리고 싶다면, 혹은 나는 라인전을 잘하는 것 같은데 캐리가 안 되더라,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 유저들에게 다이브를 할 줄 아는가 되짚어드리기 위해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제 다이브를 적극적으로 시도해봐야지 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은 성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을 먹으면 그 뒤에 보이는 모든 쫄랭 경기, 대회에서의 다이브 과정이 더 눈에 잘 들어오게 되고 그 하나하나가 다 나의 간접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티어 상승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